자,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해묵으로 왔습니다. 해묵으로 왔고요. 해묵으로 왔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게가 나와가 있습니다. 모든 해로 먹습니다. 모든 해로 먹고 뭔게? 모든 애 나오기 전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잘 아시겠죠? 뭐 보여준대.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채, 또 이렇게. 이게 물어 몸통 아이가 풀떼기 제가 말하는 흔히 풀떼기 자 여러분들 보시죠 잘 보시죠 오늘은 모든 해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드세요. 응? 여덟 개만 싸먹어.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여러 가지 많이 넣으세요. 응? 아, 또 눈이 나빠. 저쪽은 죽는 것도 좀 어렵네. 그런 게. 진하네. 진해. 분들 먼저 드세요. 나왔다. 낙지 싱싱하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뭐지? 감사할 생각 안 한다. 전복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먹은 거 잘 아시겠죠? 제가 지금 뜯는 거는 낙지 이거 보여줘 낙지
하나죠. 하나 하나. 이게 저 안쪽에 배를 누르세요. 네. 이건 모든 해입니다. 모든 해입니다. 빨리 해 한 냄새 가세요. 내가 먼저 싸네. 자, 이름들. 이거는 문어. 문어입니다. 맛있다. 그렇게 먹어도 되고 내 스스로도 먹는데 내 입에만 또 먹는데 다른 건 크게 무서워. 어제는 배웠었어. 대패. 대파. 그 유친분하고 같이 무슨 효태 아직 효태. 그 신랑하고 같이. 애매해서. 애매한. 잘했어. 뭔지 아시겠죠? 무슨지 모르겠습니다. 방아? 네, 방아 맛있습니다. 방아 되겠습니다. 자, 깻잎에다가 방아에다가 아, 방아도다. 상추. 자, 방아도 좀더 빼놔도 자 이거는 낙지 산낙지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요. 살아가 꿈떡꿈떡거리는 거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눈에 맞춰요. 어우, 진하다, 방아. 아, 어떡하시나 하네, 방아가. 방아는 키아가 먹는 거보다 매운탕에 연득이 최고. 나는 이거 생것도 지나가다가 밭에 있으면 매일 닦아 좀 넣거든. 싹 닦아가지고 이건 생것에 좀 드시고 드세요. 네. 앵글에 사장님 저 손님 좀 안 나오게 해서 찍어 주시겠어요? 뭘 하시는지는 안 보이는데요. 보여요 조금. 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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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예. 예. 아, 간장. 아. 아, 나 몰라. 씨, 방아. 똑같아서 못 먹어. 방아가 왜 똑한데? 나랑 안 똑한가? 한 개도 없는데. 아, 너무 똑똑해. 아, 어. 여기 우럭 이거 먹어. 아, 고기도 많이 있어요. 한번 드세요. 뜯어 먹으면 되겠네. 드세요. 네. 한타 그 파 그거 같이 찍어 뭐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파는 별도로도 뭐 먹는데 뭐 나는. 형 그 대파 뭐 구워 뭐 봤어? 꿈은 못 봐서 얼마나 맛있다. 응, 꿈은 못 봐. 내 녹선 회사 다닐 때, 아침에 그 가면 마늘 새고면 녹두러가 주문하잖아. 부른다, 부르면 그 한 그릇 묵어갔다. 그래서 강조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파 많이 구웠는데.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대파. 아침에 나갈 물량 차가 있었잖아. 그것도 내가 항상 지나갈 때 잠시간이라. 아침 6시 몇 분인데 잠시간이라. 몇 시부터 나와서 일한단 말이야. 근데 9시에 이제 차에 발주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지? 그렇지. 아하다. 여러분들 멍게 멍게입니다. 이거는 낙지라 옵니다. 낙지입니다.
비싸. 되게 비싸. 응, 여러분들. 그건 나나? 응? 나나? 응, 됐어. 이렇게. 중간에 넣고. 응. 자, 자. 응. 맞춰. 응. 얘기하세요. 응. 됐어, 됐어. 미역도 넣고, 비비면 되나? 이래 되면 여러분들 비비면 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다이어트 해. 다이어트 됐어. 다이어트 안 됐어. 나 저기 몰라. 응? 명탕 볼래? 명탕? 나도 봐봐봐. 아. 이거 맞다 못 보라고. 몇 번에 안 되고. 안 돼, 이것도 많아. 난 지금 방송 좀 많이 먹잖아. 아, 더 먹어. 응, 됐어. 그렇게 안 먹어야지. 밥에 나 먹어. 어? 밥에 나 먹어. 아. 자, 여러분들. 아, 형님, 여기 멍게 있다, 멍게. 응. 그거 나와. 이따 먹으면 돼. 이따 드시면 돼요. 다 먹어. 아, 쩌면 나. 이거 다가가. 어, 됐어, 이거. 어, 에이, 진짜로. 에이, 진짜로. 이래가 쌈수아무게야 맛있는 게요. 내가 방송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프레랑 다른 손이 많이 없다. 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먹방이 상당히 깁니다. 왜냐면 모든 애 지금 먹고 바로 또 매운탕을 먹게 된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국까지 끊어. 국까지 끊어. 제일 가. 시계가 내가 문제는 좋아, 감사합니다. 아, 살도 좀 거칠 수 없나? 물어봤어. 매운탕하고 요거 야채 조금 더. 밥은 몇 개 드릴까요? 밥도 몇 개 하고, 야채하고, 예. 우리도 밥도. 예. 내려가. 예. 형님 미역 갑니다. 이 안 나올 때 그래요.
됐어. 나 이름 뭐 다 가면이 못한 가면이 못한 거기에다가 가면에 한 마리 넣고 다 이거 딱 올리고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무음 맞아 가면에 물 넣는다 근데 왜 안 먹는데 그 방에서 일단 이제 감액이거든 뭐 장어거든 원래 감액 장어하고 감액하고 불리면 나한테 뭐 불리면 굉장히 일하는 동생들 보면 딱 몇 대 되면 감액이 시진다고 그. 한 20인 페트피 오잖아 토요일 마차가 이럴 수 있겠네 토요일 마차가지고 완전 그 금방에서 일하면 먹는 거랑 안 그러면 깬데 갑니다 또. 근데 갑니다 포항에서 바로 오잖아 그런데 포항이 특별 시킨다고 그 지방이 있잖아 그래서 용도 있을 때 내가 펜 저거 운둠 있잖아 운둠에서 내가 빨리 끝나서 시간에 가야 이제 간부 이제 저거 빌라 그 비어 있더라 사무실 알아보게 내가 비어 있다 하대 공짜로 지금 죽어 있다 하는 거라 야 그 내 돈 주고 네 내한테 갈게 이랬더라 한 달에 뭐 25만 원인데 뭐 저쪽 웃는 거 더 싸는 거야 한 달에 25만 원 것도 뭐 그거 싸는 거야 방 세 개에다 화장실 두 개에다 러시 됐지 내 마음 혼자 내 마음 마한테 그러겠네. 원룸에 있는 애들이 날짜 다 끊겨서 갔잖아. 한 몇 개월 동안 일해야 되는데. 형 숙소에 가서 좀 생활하면 돼요. 해라. 너 뭐 생활비 내고 뭐 해라. 다 해라. 해야 되나. 그 40만 원 주니. 그래. 어? 피자가 10만 원씩 내가. 4명씩. 어? 너 몇 명 들어오면 너 한 10만원씩 20만원 내가 들어온다 이래 그럼 방이 4개 있겠네 내 혼자 쓰기니 그래. 뭐 하잖아 그래. 4개 방 화장실 2개씩 있겠지 들어온다 그래 그렇게 다 모이게 한 40만원 내 그래가지고 보일러가 저거 온수 보일러라 그게 하필 또 고장났네 겨울에 네, 사무실에, 야, 이, 몰라가 이상하다. 대신 물이 안 나온다. 이랬더니, 바로 그, 사무실 그, 격리가에 있는 애한테, 야, 대신 물 안 나온다. 그 주인장이 빨리 고쳐라. 추워서 못 잔다. 그 열쇠 이거 놔두고, 행간에 놔두고. 그럼 뭐, 그쪽 하고는 뭐, 이렇게. 와, 고쳐놓으면 막. 벌벌 뜨시는 거야. 심화 전기인데, 진짜 그것도 더 잘해요. 탱크가, 물 탱크가, 결과 5만 원이야. 여기서 한 4평 잡은 거야. 와, 이거야. 탱크가. 물 탱크가. 그게 수량 또 도는데, 얼마나 따뜻하나 보자. 그렇지. 납치보다. 진짜 맛있어.
옛날에 계셨나요? 응. 내가 집에서 내 혼자서 먹으면 그렇게 쓰고 마야지. 내가 좀 막 뜯어가지고. 아유. 미끄러워. 봐라. 이게 정상이야, 이거. 방아도요? 안 해, 방아 안 돼. 아, 뭐 방에 똑같아. 뭐 방아도 똑같아. 안 돼. 안 돼. 이제 내가 이제 저 유튜브 해야 되니까. 아. 재밌네, 이제. 내일은 냉겨. 알았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싹싹 뛰어가. 응. 수당 떼야냐? 이래가지고, 무야. 법반이라서 하지. 응? 무. 저는 지금 다 배웠습니다. 자, 무야. 방도 또 배운 데 있고. 자. 먹방을 차원 하는 거지. 이렇게 무야. 아. 이렇게. 또 먹을 게 또 있습니까? 시작부터. 이번에는 매운탕을 먹을 거예요. 아. 맛있다. 또 내고. 이런 거. 아, 저기다 들었나 그러다. 맛있어. 아주 만족하면 요 먹는 게 다 되고 지금. 아, 낙지. 삼낙지. 지금 문자는 안 돼 있지. 어. 나중에 막 심하게 올라올까 이거. 실방. 어? 응. 안 되기 때문에 노크방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안 올라와. 나중에 올라갔겠다. 문자 막 올라오지. 응. 아까웠어. 낙지서 담았습니다. 그래도 뭐 건강에는 채소가 최고 낫습니다. 네. 굴대기 맞아야 돼. 굴대기는. 우리 한국 사람은 굴대기 아닐까? 굴대기. 형님 먹는 걸 좀 약초 되는 거 먹는다. 그거는 이렇게 이따 먹어. 이게 좋다. 뭐야 맛있어. 이거는 한탄입니다. 누가? 형님 누나는 왜 이거 안 먹는다? 어? 내가 구운 거는 잘 안 먹어. 해는 그렇게 즐기는데. 그럼 내가 먹게요. 먹어. 다 먹어. 이걸 안 먹으면 횟집에 왔다 소리를 하지 마서. 밥 살 거 아니야? 자, 이거 구이입니다. 구이. 구이. 생선구이. 생선구이. 나 지금 너무 일 가면 나 강신을 갔잖아. 강신을 했지만 해물 가면 굳이 더 달라. 그 자갈치 내가 한번서 있다 그러면 자갈치 가면은 그 자갈치에서 전승구이 먹으면은 전승구이 잘 안 먹어. 나 아까 그래 안 그래도 저 대변 넘어오잖아. 아까 그 대변 넘어오자 못하 있잖아. 그 아니 생선찜 있는데 가까 막 이럴 건 내가 그 형이 싫어할까 봐. 또 그런 데 가보는 것도 괜찮지. 그 이제 가오리 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올라와. 가오리 좋다. 가오리 진짜 가오리 가오리 톡톡 씹으면 빼고 씹으면 딱딱 쏘면 그거 진짜 가오리거든. 찌면 내가 그럼 바이올로그는
얘는 우리 딸내미 그 하여튼 그 남미가 가오리여가지고 와 아빠 이거 최고 좋아요. 그럼 가오리 그 빼가 물렁하잖아. 찜에 하나 넣으면은 진짜 찍어가지고 먹으면은 뜯어서 먹어라. 진짜 그거 진짜 맛있어. 찜에 양념을 대서 봐. 이 방송 다 나온 거 아이가? 응? 방송 다 나온 거 아이가? 됐다. 여러분 가본다. 나중에 찜 이거 구이를 많이 드세요. 우리 가본다. 그냥 이거 좀 싸. 네. 그래 싸. 또 요거는 나쁘지. 고구마하고 같이 하면 돼. 고구마 안 먹을 거야. 나 집에 가. 집에 가. 나중에 집에 가. 기억나면 비닐 갖다 드릴게. 아니 뭐 두 개 더 해가지고. 없어요. 이것도 원래 두 개 안 나오는데 지금 바빠가 못 갈라가지고. 모자란 드려 드시니까 제일 좋아. 네, 고맙습니다. 네 분께 고마워요. 네, 막 잡는 거 아이가? 오, 됐어. 나중에 말씀하세요. 네, 됐어. 이거는 맞아 먹겠습니다. 드세요 먼저. 나 이거 앉아 깨져있다. 여러분도 매운탕인가? 매운탕 맛있겠죠? 와 따뜻해서 그대로 남아요. 저는 아무리 다른 거를 맛있는 거 먹어도 밥은 끝까지 먹거든요. 여러분들 배가 양이 찼다 하더라도 밥은 먹습니다. 맛있다. 역시 매운탕 이 맛이야. 역시 매운탕 이 맛이야. 미역에 회. 회를 묻혀서 먹는 게 최고 맛있어. 진짜 미역에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지. 말도 못하지. 우리 저처럼 조촌 있는데 보면 시간이 안 했거든. 저희 중국에서 여기 와가 인정했어. 인정. 미역에 해무채 미역 하면 엄청입니다. 여러분들 해무채 아 해 미역 뭐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야채 다 드셨어요? 아니면 예, 저쪽에 예. 좀 넣을까요? 아, 다 요거를... 됐어요. 야채 다 됐어요. 예. 요거 또 넣고 잡수 있어. 예, 제가 예. 좀 더 칠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먹어. 아, 식혜? 그 싱크? 잡은 거? 충류. 충류. 이건 충류. 이건 식혜? 응. 고구마 가게도 조금 있다. 아,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식혜 나왔습니다. 엄청 좋아하는 새끼 먹고 가게 이름만 알아. 그 누룽지 나왔고 현상에 늘 공정에 원래 길 있잖아요. 옛날 제 둘러먹은 길 있잖아. 바라가라는 게 도촌이 안에서 도촌 남이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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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 안에 있대요. 남이랬지. 저 밑에 있잖아. 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있는 게 뭐야 이거. 아니야. 여기가 다 때려졌다. 응? 방아 들어가다가 있잖아. 다 때려졌다. 들어가. 방아. 어우, 방아. 독한 게. 아. 아, 이 방아 이를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야. 형이 면을 가져서 원래 매운탕은 방아 안 들어가면 간다. 방아 들어가야 돼. 아, 산에 가면 그 뭐 계피? 산에 열매 까만 거 있잖아. 방아는 계피라 하지? 계피가 뭐가? 아. 그것도 가져서 여우면 얼큰하다. 김치 맛있다. 아. 김치 하나 먹어봤어. 응. 나 먹어봤어. 괜찮아. 일부 저도 안 먹네. 야, 국물이 방아향이 확 골라네. 그래. 방아도 국물에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살점이 얼마나 나니? 굉장히 차이점이 안 나서 그래. 그 낙지는 뭐 이러는데 낙지가 안 팔리는. 아, 낙지 여러분 낙지 여기 있다 형님. 알.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방아가 많이 들어가면 확실히. 아, 거기 그 지름이 뜯어먹는 게 힘드나.
알았어. 여러분들 쉽게. 쉽게. 쉽게 드세요. 아, 방 아픈데 그냥. 아유. 뜨름이 작은 뜨름. 그 종이컵 하나 줘요. 봐, 따라줄게. 줄게. 좀 더 음소리 나지게. 좀 더. 좀 더. 저는 그것처럼 마시겠습니다. 아, 방아, 진짜 될까? 맛있어. 튀김. 왔다. 육수. 자, 여러분들 육수. 자, 오늘 회와 매운탕과 여러 가지를 좀 먹어봤습니다. 잡어 회로 모두 됩니다. 잡어 회가 아니고 모든 회로 먹어봤습니다. 엄마 돈을 모아서 나오니까 감주가 이름을 유토해버린다. 아, 아깝다, 씻다. 어? 씻기 아깝다. 아, 없어요? 하, 아, 진짜 더 보라 할까. 요, 씻기 만들어 잡수세요. 맛있는 건 다 가갔네.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형이, 아, 이게 남아있다. 드세요. 짝짝 굽는다. 형, 여기 난난제 있다. 난난제 시다. 에이씨. 아빠, 따뜻한 물 좋아. 자, 여러분, 그러면 간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모든 회와 매운탕과 먹어봤습니다. 많은 먹었네? 대리 만족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다음 먹방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안녕, 빠이. 시청자분들 안녕, 빠이. 다음 먹방에서 제가 또 다른 음식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아무리 봐도 낚시 방송을 없을 것 같습니다. 낚시 못할 것 같고
지금 한 3일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낚시 못할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그래서 제가 낚시 방송 때 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힐링 방송도 하지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여러분들 또 보여줄 수 있는 단계. 내일은 아마 아침에 일찍 제가 힐링 방송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날은 안 좋습니다. 내일도 날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번 보고 제가 결정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안녕 빠이. 종방하겠습니다. 녹화방입니다.